먼저 2023년 건소시험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1년부터 시행된 건소시험 사업은 정부와 기업의 관심 속에 기업의 인력 양성 및 향상에 기여하는 직업 능력 개발의 핵심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어 오랜 기간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공단은 건소시험 사업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고 성과 향상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모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기관을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 18개 기관에 더불어 13개가 신규 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31개가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중소 상생형 15개, 전략분야형 16개 기관의 우수한 성과를 인증하는 자율공동훈련센터 선정패를 수여하고 그간 자율공동훈련센터 운영 노하우 공유와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장도 마련하였습니다. 건소시험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자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미래에 대응하고 산업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고도화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훈련센터에서도 근로자 개인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각 산업 분야의 차세대 인력을 양성하는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원활하게 훈련을 수행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건소시험 사업의 도약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정을 축하드리며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